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로컬푸드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여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었죠.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직매장을 열어 로컬푸드 직매장 수도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과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3월 6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 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에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우선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 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치료 소견 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매일 신고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주간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 지방청까지 보고해서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 전담 경찰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경찰청장이 직접 공개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이후로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맞아 숨졌고 전북 익산에서는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토했다고 부모에게 맞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혼자 이사간 엄마에게 버려진 3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조기 발견을 얼만큼 신속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기 발견에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끔찍한 학대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일선경찰서가 맡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에 이어 수사관을 추가 선발하는 등 수사력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경찰.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역 경찰청별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가 출범한 가운데 속속 수사팀 보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서울시 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을 일선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효율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 후 수사관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규모는 총 4개 팀 40여 명. 이 중 아동학대 사건은 두 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수사관은 20명 수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사건의 경우 더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최근 은평경찰서가 맡았던 구립 어린이집 2세 여아 학대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실 수사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고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은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가 형사 고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외 채팅앱 552개를 점검한 결과 27개 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형사 고발된 12개는 여가부가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두 차례 이상 바로잡을 기회를 줬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계속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도색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복지시설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 청소년기 특성상 노란색 차량이 또 다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 탈에 차면서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저 학교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산다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지를 알아요.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1만 4천여 명. 이 중 중학생 이상이 6,8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조치를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설마다 차량이 몇 대씩 뭐 있는 거가 아니라 대부분 한 대 아니면 두 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대가 있는 건데 저 차량을 중고등학생들도 타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로배구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저지른 폭력 행위가 공개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만 명 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PO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8년간 초중고교 포함 학폭 가해자는 연평균 15,000여 명 수준. SPO 제도 운영 직후 숫자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급별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아 형성이 상대적으로 느린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가정 증가로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폭력적인 콘텐츠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유분방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또 컴퓨터 게임 같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폭력을 좀 재미와 게임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경찰들이 학교마다 있지만 인력 등 한계로 사실상 사후 조치 위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교 내 인권 교육, 늘어나고 있는 폭력적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교 폭력 가해자는 언제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아이들. 거실에서 뛰어다니면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아랫집에 전달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선 소음 방지용 물품 구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귀에 꽂는 소음 방지 귀마개 매출은 무려 122% 급증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쓰는 롤매트는 95%, 실내 슬리퍼와 러그는 각각 86%, 15%씩 매출이 늘었습니다. 가구는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 판매액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는데 그 주동력은 온라인 구매였던 겁니다. 재택근무가 늘자 오래됐거나 불편했던 제품들을 많이 교체한 영향입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화상회의 때 배경이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캠테리어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층간소음 방지 상품의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업무 오락 공간으로도 기능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집의 분위기가 전에보다도 좀 더 내가 일하기 좋고 쾌적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쪽의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거래가 많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집콕 생활은 이제 가계 소비 구조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의 매매가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생활용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입니다. 건축법을 따르는 엄연한 숙박시설이지만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년간 주택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부는 앞으로 레지던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2년 법제화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건설회사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는 국토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법 거주자로 취급하며 뒷북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장 반장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자그마치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런 논리라면 주택이 아니면서도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병원 등도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이 삭발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양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하고 매물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 안정세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공덕동의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가 12억 4,7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주 만에 800만 원이 내렸습니다. 이달 초 서초동의 한 아파트 역시 최고가 대비 1,500만 원 내린 금액의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5%를 세금으로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물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일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이 쌓이거나 가격이 조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저가 지역이 몰려 있는 곳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지역의 구매 수요 유입 역시 꾸준한 만큼 가격 숨고르기가 안정세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기 다른 12개의 브랜드의 식당이 모여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주방. 방 하나 크기 정도의 조리 공간에 먹는 공간은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고 수제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포장하기 바쁩니다.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첫 창업을 하는 거여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게 좀 메리트여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많이 교류할 수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영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입점 문의가 늘고 있고 덩달아 공유주방 지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더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15개 매장을 추가적으로 오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리가 나는 대로 입점 문의가 차고 있고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공유주방 시장 규모는 1조 원, 23조 원대까지 성장한 배달음식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직 적지만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발맞춰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마련된 친환경 세제 리필 자판기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원료 60% 이상인 전용 용기를 가지고 안내 멘트에 맞춰 구매 버튼을 누르자 약 1분도 안 돼 3리터 용기가 가득 찹니다. 충전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최대 39% 저렴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환경 문제의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 소비에 동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세제 리필 매장 이용객 수도 1월 기준 지난해 8월 대비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탄산수는 기존 제품과 달리 페트병을 감싸던 라벨이 없습니다. 무라벨 제품은 페트병을 분리수거할 때 라벨을 별도로 떼어낼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라벨 없앤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었고요. 또한 저희가 페트병 경량화도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간 약 445톤의 플라스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라벨 제품을 저희가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소비재 업체들도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컵 뚜껑을 바꾸거나 종이 빨대나 컵, 그리고 액체 형태의 아이스팩을 이용하는 등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서는 내 아이를 멋진 아이로 키우는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 멋진 아이 골든벨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긍정의 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오, 노, 대화, 오, 예스, 대화 알아보기입니다.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다른 친구 벌써 왔잖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니? 그게 아니고...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민수야, 빨리 나와야지. 아빠, 민지가 아직 안 와서 같이 가려고요. 우리 민수, 동생 기다려주고 있구나. 민지가 어리니까 도와줘야 돼요. 우리 민수가 동생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두 대화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는 행동, 몸짓, 표정, 억양으로도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모의 질책을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속상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 표정이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부모의 격려를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환하지만 마음속 표정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온전한 경청을 위하여 토킹스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토킹스틱을 잡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에 온전한 경청을 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킹스틱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누구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청의 지혜를 기억하며 자녀의 얼굴 표정과 마음속 표정이 환해질 수 있도록 오, 예스 대화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멋진 아이와 멋진 부모가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의 대화를 위해 감정이나 비난, 편견, 평가 없는 중립 언어로 말하고 대화 신호등을 항상 잘 조절하면서 대화하고 아이의 마음속까지 행복한 오, 예스 대화를 위해 멋지게 도전해보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사람들이 골든벨을 울리는 것처럼 멋진 아이와 멋진 대화를 시작하는 멋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각종 인구정책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423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 확산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전국 청년 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청년 인구 대비 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곳은 전북으로 373개의 정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경기 서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정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62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자의 94.6%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출향 청년들의 지역 유턴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기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3월 6일 육아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